네, 지난주에 SK그룹이 그 미국 수소업체였죠. 플러그 파워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또그 이후에 바로 또 플러그 파워 주가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 덕분이겠지요. 지분 가치가 2조 원 늘었다는 지금 소식이 접하고 있는데요. 성종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자, 지난주 초에 SK그룹에서 1.6조 원 정도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플러그 파워라는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된그 소식이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두배 넘게 상승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만 해도, 그러니까 12월 중순만 해도 한 25달러 정도였는데, 1월에는 3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준이죠. 오늘 아침에 13일 기준으로는 거의 70달러 가까이 지금 종가를 형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는 29달러에 주식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SK가 보유 지분 가치 한 2조 원 상승했고, 또 SK E&S도 한 2조 원 상승했고, 그래서 SK 그룹 전체로 보면 한 4조 원 정도가 보유 지분 가치가 상승한 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이 얘기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SK의 투자를 플러그 파워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뜻일 텐데요. SK는 플러그 파워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중국과 베트남 등에 함께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SK 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인수 과정 통해서 아무래도 재무 부담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굉장히 하향 조치했네요. 김종 기자. 네, 투자 이후에 주가가 지금 두배 올랐으니까 네. 사실 대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 신용 등급이 줄 하향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무디스는 지난 12일에 SK E&S의 신용 등급을 10개의 투자 적격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 평가 역시 13일 SK E&S의 신용 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고요. 플러그 파워 인수 참여가 오히려 재무지표 악화라는 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업 신용 등급은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도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돈을 빌릴 때더큰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기업 역시 한 단계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회사채 발행 금리가 높아져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기업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면 사실상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투자로 인해서 SK E&S의 재무 부담이 좀 크게 증가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좀 하향 조정을 한것 같고요. 네. 당장 이 회사의 올해 투자 계획을 보니까 이미 당초 계획 대비해서 두배 이상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창출, 그러니까 현금 순환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소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기업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긴 어렵다. 이런 판단도 또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에 있어서 SK그룹 관련주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아무래도 지금 미래 준비를 위해서 미래 네. 먹거리에 굉장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자, 뭐 반도체 분야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멀리 내다보는 투자가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은 재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권 업계에서도 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SK그룹의 지속적인 에너지 투자로 인해서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신용평가사가 SK이노베이션, SK E&S, SK에너지 등의 이제 주요 계열사죠. 신용 등급과 등급 전망을 좀 잇따라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이제 인수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제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SK그룹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좀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최근 이제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황윤식 NH투자증권연구원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제 재무 구조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네. 하지만 최근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런 투자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뉴스 이슈와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